이화여대는 여전히 도가니 사건입니다. 오늘날을 발칵 뒤집게 한 입시 부정 사건이 있는데 누가 주범인지 누가 몸통인지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청문회는 그 몸통을 밝히는 청문회입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남궁곤 증인. 증인은 김경숙 증인에게 정유라가 수시 모집 지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요. 승마 얘기하고 유망주 얘기를 하고 아시안 게임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정유라 씨, 아, 저 정윤혜 씨 딸이 저희 학교에 지원했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넌지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김경숙 증인, 맞습니까? 그런 사실이 없는 걸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들은 이야기를 남궁곤 증인이 총장에게 보고를 했죠. 그리고 그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시 처장실로 가서 인터넷 검색을 해서 정윤혜 씨딸 이름이 정유연이고 그다음에 청담고등학교 3학년이고 그리고 금메달을 아시안게임에서 수상했다는 사실을 자, 알고 그래서 예. 그 보고 했더니 총장이 뭐라 그러던가요? 첫 마디가 정윤혜 씨가 누구냐고 저한테 되물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는 이대 입시 부정을 서울시내 어느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우연히 제보 아닌 제보를 접하게 되고서 추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일 첫 번째 저에게 의심을 갖던 부분이 남궁진 정인이 저에게 제출한 이 의견서였습니다. 국정감사 자료 요청을 하는데 자료 요청만 주면 될걸 이런 의견서를 첨부하는 것은 저는 처음 당해보는 경험입니다. 이 의견서를 교육부가 주라고 지시를 한 건가요? 네, 교육부에서 그 저희 입학처로 요청했던 여러 자료 내용 중에 그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입시 아, 중에 교육부가 네. 이 해명서, 의견서를 첨부해라는 그런 의견을 주었나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제출하라고 하는 자료 이외에 몇 가지 그 리스트 안에 그런 경위서 그거를 아, 그렇습니까? 아, 목록에 있어서 실어 결국에는 주신 교육부의 요청이었네요. 거예요. 좋습니다. 네. 자, 김경수 증인. 아, 증인이 남궁진 증인에게 정유라의 원서 지원 사실을 이야기했다고 하는 남 증인의 증언은 그럼 위증인가요? 저는 제가 정확하게 왜 자꾸 언론에서 아까 그게 위증인가요? 그만 말씀하세요. 아니요, 제가 물어는 봤습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물어봤냐 하면은 저희가 12개 종목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런 몇개 종목을 제가 나열을 하면서 그러니까 승마 얘기를 그쪽에 했고 그렇죠. 그 속에 하나가 정윤의 딸 승마가 이야기도 했고 아닙니다. 그거는 절대 아닙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당시에 정유라가 누구인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자, 그거는 그러면 질문하진 남 않았습니다. 증인은 왜 김경숙 증인이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당시 학장님하고 저가 처장 보직을 시작한 게 같은 시기였고요. 8월 달에. 그리고 잘 모르는 분인데 갑자기 저한테 승마 얘기를 꺼내시는 게좀 의아스러웠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분 중에 한 분은 지금 거짓말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아마도 정확하게 자, 김경숙 날짜도 증인 남편 성함이 김천재 씨 맞죠? 맞습니다. 남편하고 박원우 씨하고 아는 사이죠? 아마 예전에 말탈때 네. 조금 그런 걸로는 알고 그래서 있습니다. 박원우 씨하고 같이 만났죠? 증인이? 예전에 오래전에 몇 그런 것 년도입니까? 같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만나긴 만났죠? 한뭐 6, 7년, 7, 8년쯤 되는 것 같습니다. 2013년이었을 겁니다. 저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2013년에 만났습니다. 저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거짓말을 하시네요. 아니에요. 만난 적이 이거 없습니다. 특검에서 이제 확인될 겁니다. 네. 박은우 씨하고 네. 대진하면요. 네. 자, 김경희 증인, 청와대 교육비서관 김관복을 가장 최근에 만난 게 언제입니까? 제 기억으로 아마 올해 7월 중순쯤이었던 것 네, 같습니다. 무슨 일로 만났습니까? 그 김관복 그 비서관은 제가 그때 비서관으로 근무할 때 선임 행정관이어서 그 이후로도 한
한 2년 정도에 한 번씩 그 비서관실 식구들끼리 모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한 2년 정도는 이제 못 뵙다가 그다음에 그러니까 7월 달에 무슨 일로 만났어요? 예, 단둘이 만났죠. 아닙니다. 한 분도 있었습니다. 누구랑 한 명도 누굽니까? 한 분도는 우리 그때 비서관실에 근무하는 분이었는데요. 청와대. 네네. 무슨 얘기했습니까? 그때는 정말 그 단순한 그런 우리 늘 만날 때 안부 묻고 그런 어떤 사적인 자리였습니다. 작년에도 한번 만났죠? 작년에는 기억이 없습니다. 단둘이 만났죠? 저희는 저는 둘이 만나지 않습니다. 김강복 비서관이 네. 만났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올 7월 달에 만났다는 건 저에게 숨겼어요. 저는 작년은 기억이 없고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자, 올해 7월 달에 네. 만났고요. 네, 네. 자, 그 전에는 언제 만났습니까? 그 전에는 저희가 보통 한 1, 2년이나 이렇게 그 여러 명이서 그때 같이 근무했던 가장 최근에 통화한 건 언제입니까? 그 이후로 그 언론이 나고 너무 좀 황당하고 기가 막히다 그러면서 딱 한 번 했습니다. 언제입니까? 그때가 아마 그 언론에서 뭐 김감복 비서관님이 저에게 뭐 연락을 했다 이렇게 나온 이유일 겁니다. 제가 날짜는 잘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네, 네. 네. 예, 작년인지 어쨌든 저희가 한 1, 2년 정도에 한 번씩 비서관실 전 식구들과 한번 만납니다. 네, 아마 그거였는지. 아니요, 저는 원래 남자를 둘이 만나지 않습니다. 아마 그러면 그 식구들끼리 같이 만난 그거였을 겁니다. 따로 만난 둘이 만난 적은 정말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네.